특히 이제 애플을 굉장히 충성도 있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디자인, 이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깊이 있는 디자인은 어디서 나왔을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스님이 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대요. Still only say make me monk than until proof. 예전에 있었던 홈버튼이 동그란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하는 애플의 철학, 제품에 녹아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혁신의 상징,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참 전에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의 무게가 얼마예요? 30톤. 컴퓨터가? 그런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개개인이 가진다? 이걸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를 연 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차고지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이라는 엔지니어가 컴퓨터 만들고 스티브 잡스는 거의 이제 마케팅을 좀 주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 2, 애플 2 플러스 성공하면서 이제 부도 얻게 돼요. 시장을 개척하게 된 거죠. 어떤 시장을? We've done a lot of talking about Macintosh recently, but today, for the first time ever, I'd like to let Macintosh speak for itself. Hello, I am Macintosh.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좀 벌어집니다. You guys are not being paid to be a bunch of clowns. What the hell are you morons, but a bunch of clock-punching losers, huh? Tell me. Steve had turned it into two camps. His new Macintosh group against everyone else in the company. Macintosh! Macintosh is the best! 그 와중에 또 Xerox. 제록스라는 기업에서 이제 마우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대로 또 가져와가지고 쓰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가 영입한 인재가 있어요. 존 스컬리라고. To tell you the truth, I was perfectly happy to be president of Pepsi-Cola until Steve Jobs came to recruit me and said, Do you want to sell sugared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make history? 또 일을 시켜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쫓아내야겠다 하고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사회가 이 존 스컬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또 창업합니다. 그래서 넥스트가 잘 안 됐어. 이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서 굉장히 좌절을 겪고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보강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지 루카스가 가지고 있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픽사에서 잭팟이 터집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가 막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예요. Mild... 나스닥에 픽사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픽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치가 상장과 함께 1조 원대로 뜁니다. 아, 이거 스티브 잡스 하면은 프레젠테이션 유명해요. 픽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하는 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도 해요. 근데 이 1997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플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Hello, Mike. The values of Apple, you know, over the next several years were systematically destroyed. Apple's dying today. Apple's dying a very painful death. 시장 점유율이 좀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애플의 CEO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칼을 딱 뽑아 들고 이 내부 개혁을 촥 단행한 거죠. What we're about isn't making boxes for people to get their jobs done. Although we do that well. We believe that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언쟁을 벌인 적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Our guys come back from Japan and it's loaded with Microsoft programs. Your Microsoft programs. They're almost identical to ours. Try theft. 너 왜 따라하고 그래?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악연이 사실 있었던 거야. 아, I happen to have a special guest with me today via satellite downlink.
supporting Apple. We have to let go of this notion that for Apple to win, Microsoft has to lose. Okay? 그러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디자인. 당시에 이제 아이맥이라는 거를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애플의 아이맥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PC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산뜻한 컬러에 예전보다 더욱 깜찍해진 디자인의 마우스까지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MP3 플레이어 유행할 때 듣고 있거나 MP3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음반을 안 사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MP3 파일이란 게 복제가 쉬워요. 그래서 음원 시장에 불법 다운로드가 판치는 상황이 있었어요. MP3 플레이어 종주국 우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벤처기업의 동무대에 갑자기 최강자 애플이 신무기를 들고 나타났네요. 다윗 우리 벤처와 골리앗 애플의 싸움인데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 And we are introducing a product today that takes us exactly there. And that product is called iPod. But the biggest thing about iPod is it holds 1,000 songs. 그때 이제 아이튠즈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가수한테도 아티스트한테도 배분하고 정당하게 지불하고 들어라 이거죠. So we've seen some really great growth throughout the last year in iTunes as well. And our market share continues to be very strong. 83%. 애플로 돌아온 지 10년 만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놈을 내놓았어. 뉴욕 5번가 애플 매장에 문이 열리자 한 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개선 행진을 하듯 매장에 들어섭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유행한 말이 컨버전스라는 말 유행한 거예요. 합치는 거. 그전에는 제조사에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넣어주는 거야. 계산기도 있고요. 알람도 있고요. 그것만 쓰는 거야. 그냥 막 경쟁하는데 내가 3, 4년 전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나 유통사를 찾아가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애플사는 달랐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개발자가 정하도록 하고 수익 가운데 70%를 개발자의 몫으로 돌려줬습니다. 잡스가 아니 왜 니들이 고민해? 그냥 아무거나 깔게 해주고 만들라고 해! 이렇게 해서 앱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And Apple headquarters' worst possible thing was being caught in the elevator with Steve. Because he would ask you a question. And if you didn't give a good enough answer, you might lose your job. It was just expedient to use the steps instead. 워낙 성격이 좀 괴팍하고 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디자인에 너무 집착을 해서 회사 차량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안 든다고 반품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안에 타면 안 보이잖아. What does it mean when you tell someone their work is shit? It usually means their work is shit. Sometimes it means I think your work is shit and I'm wrong. But usually it means their work is not anywhere near good enough. 스티브 잡스 안타까운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의 좌우명 Stay hungry, stay foolish. 정말 울림이 있죠. Thank you, Steve. Goodbye, Jobs. 잡스 사망 하루 전날 발표된 아이폰 4S는 반응이 신통치 않았지만 미국에서 오늘부터 예약 주문이 시작되자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That was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ir iPhone 4S. Steve is calling me because he want to talk about their next product. And the next day he died, as you know. So even one day before he was, you know, passing away, he wanted to talk about next product. 스마트폰의 경쟁이라는 거는 이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의 경쟁인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혁신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혁신을 일으켜서 기존에 없던 어떤 세상의 수요를 막 뒤흔드는 이런 걸 이제 흔히 창조적 파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스마트폰 다음에 무언가를 제시하진 않았을까? 과연 그게 뭐였을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딩딩. Over $100 million when I was 25. And it wasn't that important because I never did it for the money.